안녕하세요. 윈디문입니다. 코로나로 국가가 봉쇄되고 한국의 레저 여행 산업은 너무 힘든 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유독 코로나 경기를 호황으로 보내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골프장인데요. 해외여행에 발이 묶인 사람들이 골프장에 몰리면서 뜻밖의 성수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집계 결과를 보면 코로나 특수를 보다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18홀 평균 매출은 2019년 대비 98억 원에서 16% 증가한 114억 원으로 나타났고, 또 평균 영업이익은 25억 원에서 54%가 증가한 39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골프 경기가 호황을 누리면서 회원권도 그렇고 이용료가 많이 올라서 대중 골프장이 오히려 회원제보다 비싸지는 상황에 이르렀죠. 국가에선 골프장 활성화를 위해 세금을 감면해줬는데 오히려 이용객들 등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과연 어떤 골프장이 많이 벌었을까요? 대중제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을 나눠서 영업이익률 상위 골프장을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회원제 골프장 순위입니다. 1위는 도구 골프장입니다. 그 뒤를 프리스틴 밸리와 강남 삼박이 잇고 있습니다. 도구 골프장의 지난해 매출은 121억 2천만 원, 영업이익률 42.2%였는데요. 회원제 골프장 영업이익률 평균이 7.2%인 것을 감안하면 무려 6배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골프장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고 김종필 총재가 이곳에서 라운딩을 종종 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 티샷 후 오비가 되면 외주기가 오비야. 그러면 다음번 라운딩 때는 그곳이 페어웨이로 변해 있었고, 티샷 후 벙커에 빠지면 여기에 외벙커야. 그러면 다음에는 그곳이 페어웨이로 둔갑했다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대중제 골프장 순위입니다. 1위는 알프스 대형 골프장입니다. 그 뒤를 인천 그랜드와 히든밸리가 잇고 있습니다. 알프스 대형 골프장은 회원제 시절 한때 기업 회생 절차까지 밟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대중제 골프장으로 바뀐 후 코로나 특수를 누리면서 영업이익률이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 처음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지난해 매출 162억 원, 영업이익은 104억 원으로 영업이익률 64.3%를 찍어서 대중제 골프장 영업이익률 평균인 32%보다 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골프장 영업이익률 순위를 알아봤습니다. 한국의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점차 대중 골프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이 70%인데 반해 아직 66% 수준으로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 대부분 회원제로 운영되던 때에 비하면 많이 나아진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